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잠시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바로 앞에 있어라도 바로 근처에 있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이곳이 아니더라도 예배 현장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사람만 이 마음이 뜨겁고 이 마음이 예수님만 얘기하면 감동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베푸신 그 사랑만 생각하고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가 완벽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들을 행해야 했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가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퍼포먼스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네,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췄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스럽고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민망하고 또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막 수근수근하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사람과 같이 보지 않고 어떻게 보았다? 그의 어떻게 중심을 보았다. 중심을 보지 못하면 이곳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 또 막 이렇게 몸이 움직이죠? 찬송 가운데 움직이게 되고 찬양 가운데 움직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출발할 때부터 성령이 감동되어가지고 막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한테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저녁부터 영적 싸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위해서 여기 이곳에 와야 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목사님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 여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스라엘 선교하기 때문에 쇼파르를 불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니면서 이 쇼파르의 기능이 있어요. 쇼파르를 불면은 막 무너진 성들이 막 무너지고 저는 이 쇼파르를 불었을 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감동돼서 쓰러진 사람도 보았고 그런 정말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막 쇼파르도 막 불고 싶어요. 예, 막 불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또 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각각의 의미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어떤 뭐 어머니 교회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절기들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절기 얘기만 나오면 이단인 줄 알아요. 절기 얘기만 하면 막 삐죽삐죽 돼요. 그래서
참 온누리교회, 저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용산에 또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룬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뤘으면 저를 다 이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예, 하영재 목사님 소천하실 때 이스라엘 키비단체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키비단체를 통해서 성장했고 키비단체를 통해서 제가 또 이스라엘에서 은혜도 받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찬양할 때 여러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할 때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여러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볼 필요 없고 옆 사람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리 100명이 나와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나는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그 집중력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간증이요, 동일한 찬송이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찬송할 때는 다윗과 같이 춤을 춰도 괜찮고, 아니 워시팀을 하나 또 짜야 되겠어요. 워시팀을 항상 짜가지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은사가 있는 분들, 또 거기에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사도들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얘기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다시 그 능력을 받고 다시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은혜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여전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2장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2장 마지막 절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창피함도 모르고 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어떤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통치를 믿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원수가 나를 진을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제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99.9%가 질병과 악한 영들과 가정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아내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까? 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낙심과 낙망할 때도 있었고 왜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과 불만과 불평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상황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에 응답되어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어차피 여러분 감사할 때 응답되어지고 감사할 때 기도의 그 시즌이 기도의 그 응답의 시간이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 기도를 들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높여주는구나 할 때 여러분 박수가 오늘 찬송할 때 오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되어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손에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박수가 나가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할 때 내 입술에서는 아멘이 나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그러한 인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가 이곳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자범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높은 놀라우신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모르고 우리는 잊혀가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상처받고 또는 우상들에게 우리 우상들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들의 형상을 입으려 하고 우상들의 형상을 행하려고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 무슨 일이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인가? 할로윈데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퍼포먼스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그 형상들을 자기의 몸을 입고 행합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쫓는다고 귀신을 쫓는다고 어떤 복장을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귀신의 복장을 해서 무서운 복장을 해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저한테 전화온 한 중보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곧 이제 할로윈데이가 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30분 붙잡으면서 그분과 어떻게 땅을 밟아야 되고 어떻게 중보자가 세워져야 하고 그들이 안에 이제 통째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이런 얘기들 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상을 합니까? 마귀의 형상을 해고 정말 지저분한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형상들을 아이들이 퍼포먼스 하면서 각각의 가정에 가서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서로 싸울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려고 자기네들끼리 싸울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할로윈데이의 모습들을 보면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에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희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할로윈데이 또 피아노 치는데 할로윈데이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왜
왜 합니까? 아이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 또래 집단에서 모이고 왜 아빠는 왜 항상 그런 거를 못하게 합니까? 이제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걸 퍼포먼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파티하고 그 공동체에서 또 선생님이 재밌는 걸 보여주니까 그걸 못해서 이제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어떤 형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처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그들에게 지급해주고 은혜로 지음받게 하고 무엇을 어떤 고난을 주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말한 대로 모든 사물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능력, 이 아담이 우연스럽게 이 말의 능력이 있구나, 내 말대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떤 힘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말씀했더니 그 형상이 아담이 말한 대로 이름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예, 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지혜롭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천냥을 빚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답게 말을 아끼고 말을 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좋은 말을 해야 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 다 맞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고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겠지만 바로 늘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서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것을 이제 절제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필요한 말을 하자. 시작. 예, 필요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면 더 좋겠죠? 암송하면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그 배너 있잖아요. 배너. 그 위대한 영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대한 고전 영화 중에서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들의 그 시대적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말들을 한번, 대사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 절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이보세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고난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됐을 때, 기회가 되면 고전의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 언어를 보시고 그들의 한번 말을 보십시오. 완전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큰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와서 저는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됩니다 할 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가끔 다른 종교에 매여있는 자들이 이단 종교에 매여있던 자들이 돌아올 때 그것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릴 적에 이 아이가 병이 들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이를 그 고아원에다가 버린 거예요. 맡기고 이제 이름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버려졌어요. 한 50년이 흐른 거예요. 50년이 흘렀는데 이 아이가 누가 데려갔대. 누가 데려갔냐면 아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이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스님이 데려갔어요. 스님이. 그럼 뭐 하겠어요 이 친구. 맨날 목탁 두드리는 거, 맨날 우상에게 절하는 거, 경배하는 거, 잘못된 형상을 잘못된 하나님이 잘못된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우상을 인정하고 그 형상을 입어서 날마다 제사 지내고 제사 되는 걸 또 그 이제 크니까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과일도 닦고 접시도 닦고 스님 따라서 자매님입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자매님이 뭐가 되냐면 맨날 그걸 보고 자라니까 머리도 깎게 되고 보고 자라니까 아 나는 여자 스님이 되는 거구나 그게 운명이구나 할 때 해서 비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비구니가 돼서 점을 치고 비구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비구니가 돼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형상 우상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가 늘 있습니다. 이란 에서도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슬람에 복음 전도자 들어가면 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의 완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절간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저희가 깨어있는 게 처음 개척할 때 설립할 때 중이 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받고 여기 중인들 몇 분 계셔요. 안수받고 나같이 속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기가 이제 지방에 강원도에 땅이 있대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사람이 첫 번째였고 최근에 이 비구니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것은 다 거짓이야. 처음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죠. 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헌신해라 순종하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이 먼저다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그 자매가 예,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예, 들리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완악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원터치 미니스트의 이 영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줘야 저는 알고 세계 57개국에서 보고 있고 세계 57국에서도 오늘도 저한테 하루에 50에서 60개의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온 이 비구니가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간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이요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는데 엄마가 물론 이제 사생아를 낳는지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하니까 놀란 것 같아요. 간질이니까 키울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온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간질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간질병이 많이 나아지고 지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저는 예수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내가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뭘 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더니 내가 내 입술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해 줬을 때 나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곳에 자기가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책을 보았고 목사님 영상을 보았고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치유함을 받고 있고 저는 감사하고 있고 저는 계속 자유함을 입게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는 항상 귀신의 말을 했고 악한 말을 했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하지 못한 거짓의 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내 입술에서 말이 달라지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입술이 변할 때 그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능력이 임하여지고 그가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달라집니까?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나를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고 너의 그 고백은 사람의 육적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말이 변화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놀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저 어촌 촌놈이 어떻게 구약을 알고 어떻게 선지자들을 알고 어떻게 구약의 이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말씀처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그의 마음이 완악해야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말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말 잘하는 것은 어떤 지식인들의 언변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을 행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아멘!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내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은혜 가운데 먼저 입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돼 있고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말이 변하면요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나오미는 죽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워하다. 그런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죽고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고 가진 것 다 허비하여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더니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모압으로 가라. 니네 동네 다시 가가지고 다시 시집가고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한 며느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한 며느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는 이거는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당신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룻을 나오미는 이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고향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저거 봐라 저거. 여러분 이게 이민 간다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완전하게 남편도 있고 소문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얘기할 때 그 얼마나 비참했고 그 얼마나 시선들이 따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오미의 마음과 룻의 마음을 감동하여 베들레헴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와 대신 예수님 대신 보아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적 용어로 고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뭡니까? 고멜은 기업을 물은 자를 고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쫄딱 망한 사람을 이제 누군가를 살려야 돼. 이스라엘은 놀랍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궁율의 정책, 제데카 이 궁율의 정책을 정말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서 빨리 여기 망한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이거 누가 기업 물을 거야 하는 그 회의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보아스는 제1선두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망한 사람을 누가 여러분 돌봐주겠습니까? 다 쉬쉬하고 등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제1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그 다음에 임할 순조인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고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어집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고 두 번째는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자기 땅이 아닙니다. 50년 후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세상에 어느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 가지 어떤 거라고요? 빚을 탕감해 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줬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땅도 뺏기고 신분도 뺏기고 우리가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빚이 없는데, 여러분 그 빚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지고 구원의 그 빚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악한 것에 통하여서 죄인이었고 신분이 변해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죄인이 되었고 다 뺏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악한 것들에게 다 뺏기고 그들에게 그들의 통치에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만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해지고 슬퍼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이 반화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제 그분을 높일 때 우리의 모든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신분은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또 이 땅에 보면 항상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충만한 샬롬의 역사가 오늘 시간 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라고 했을 때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여러분 질병도 통치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통치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떠나가 소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땅과 빛과 이 모든 신분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왕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